정말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서 살다 보니까 욕심도 많이 줄어들고 많이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앤디 스페셜 샌드위치라고 제가 좀 자부해서 만드는 샌드위치가 있는데 우선 빵은 제가 만들어요. 아침마다 굽는데 밀가루는 우리 농촌 살리기 네트워크라고 우리 통밀 써서 만들고요. 비건 마요네즈 당연히 들어가고 비건 버터도 들어가고요. 제주에서 나는 아까 그런 상추, 토마토, 양파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고 특히 저는 사과가 들어가는 게 좋아서 우리나라 사과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사과 집어넣고 그 제가 마당에서 키우는 바질이 있는데 그 바질로 페스토를 만들어서 더 상큼하고 향기로운 맛 나게 만드는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스프인데 제가 제철 채소로 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6월쯤에는 애월 신업리에서 초당 옥수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맛있고 달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제가 그때는 그 농부님께 공수해서 초당 옥수수 즙을 끓이고 있고 또 철이 조금 지나면 대정에 청년 농부분들이 계세요. 어린 친구들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쪽에서 단호박을 항상 공수를 해주셔서 단호박 스프를 끓이고 있고 또 한림이나 대정 쪽에 비트가 또 나와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그거 받아서 비트즙도 끓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한 가지 국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제철 채소로 만든 스프 드실 수 있어서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너무 화가 나고 왜냐면 이런 육식하는 것들이 육식이나 축산업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에 너무너무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미 기후 위기 때문에 지구는 너무너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멈추지 않고 모른 척하고 계속 그냥 그 맛있는 거를 위해서 어서 오세요. 일 포기한다는 게 너무 3분 뒤에. 속상했어요. 그 그때는 거의 마음을 닫고 단절하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려고 했던 것 같고 맨날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타인이 제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우선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제가 그쪽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어설픈 지식으로 설득하려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때 최대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려고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정보 전달을 해야 이게 많이 좀 동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비건 버거 중에 대표적으로 베지 빈 버거라는 버거 메뉴가 있는데요. 그 버거는 우선은 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컬 푸드를 최대한 쓰고 싶어서 근처 베이커리에서 비건으로 버거빵을 만들어 주세요. 그 빵을 제가 통을 가져가서 재료 웨이스트로 가져오고 우선 그 빵을 굽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패티는 각종 콩이랑 제주에서 나는 야채들로 만든 패티를 제가 만들고 그게 구워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근처 농장에서 공수해 주시는 상추, 토마토, 양파 대부분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야채들을 넣고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건 마요네즈랑 제가 또 만드는 비밀 소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쌓아 넣고 만듭니다.
비틀즈 멤버의 폴 매카트니가 시작한 운동인데 Meat Free Monday라고 고기가 없는 월요일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같이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한 명의 비건보다는 이렇게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끼 채식을 천천히 시작해 나가 주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채식을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주시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